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전기차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바로 쉐보레 이퀴노스 EV입니다. 이 차는 쉐보레에서는 실버라도 EV, 블레이저 EV에 이은 세 번째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인데요. GM은 이 차량이 전기차 시장 양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보다 대중지향에 많이 팔기 위한 모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여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한국에 들여오겠다 이렇게 못 박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 10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 외관을 보시면 이퀴노스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퀴노스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아직 차체 크기에 대한 재원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그럼에도 사진으로 보면은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게 잡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SUV라기보다는 좀 올란도 같은 MPV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부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쉐보레의 디자인 지향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차체를 길게 가로지르는 주간주행 등도 그렇고요. 이 육각형 패턴의 에어 인테이크도 그렇습니다. 측면에선 이 도어 캐치가 히든 타입으로 설계된 게좀 인상적이고요. 테일램프가 좀 재밌는데, 엠블럼을 중심으로 이 조명체가 점점 커지면서 이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공개된 블레이저 EV라든지 실버라도 EV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운전석부터 이 센터페시아까지 이어져 있는 17.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GM에서는 사실 픽업트럭이라든지 풀사이즈 SUV 이런 라인업에만 쓰고 있던 칼럼 타입의 기어 레버를 적용을 해서 중앙 공간도 좀 넉넉하게 구성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시트 구성은 5인승이라고 합니다. 사실 7인승이어도 될것 같은데 5인승이라고 하네요. 2열을 폴딩하면은 최대 1614리터까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오닉 5 트렁크 폴딩 용량이 한 1591리터니까 조금 더큰 거죠. 주행 보조 시스템도 상당히 풍부한데요. 슈퍼 크루즈가 적용이 됐다는 게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 슈퍼 크루즈는 자율주행 2.5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데요. 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완전히 뗀채 주행할 수 있는 이른바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 슈퍼크루즈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매핑 데이터, 그러니까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도로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자체적으로 수집을 하거나 어딘가에 사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집하기까지 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좀들 겁니다. 돈을 주고 사기에도 쉽진 않을 거예요. 일정 축척 이상의 지도는 국가안보상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관련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제공할지도 의문인 거죠. 잘 기억하시겠지만 포켓몬고가 런칭되고서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서비스되지 못했을 때, 이때와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종류입니다. 210마력을 내는 전륜구동 기반 싱글 모터 사양이 있고요. 290마력을 내는 듀얼 모터, 그러니까 EAWD 사양이 같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허머 EV, 캐딜락 리릭, 쉐보레 실버라도 EV에 쓰고 있는 얼티엄 플랫폼이 들어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주행 거리가 싱글 모터가 최대 482km, 듀얼 모터 버전은 4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GM의 자체 측정 기준이긴 합니다만 국내 인증 주행 거리와는 비슷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볼트 EV의 자체 측정 기준이 416km였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414km를 인증받았어요. 실제로도 GM은 연비라든지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 측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실제 이 국내 인증 주행거리도 이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역시 가격인데요.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최근에 CES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퀴노스 EV의 가격이 약 3만 달러부터 시작할 거라고 했거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퀴노스의 북미 판매가가 26,800달러로 좀 더 비싸긴 하지만, 볼트 EV가 31,500달러, 볼트 EUV가 33,500달러니까 이퀴노스 EV가 볼트 EV보단 좀더 저렴할 수 있겠습니다. 이퀴노스 EV는 일단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북미 시장에 먼저 출시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볼트 EV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에 더 큰 덩치와 긴 주행거리를 가진 이퀄럭스 EV,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